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. 저작권협회 등록된 곡수가 39곡. 아, 39곡. 그리고 아직 아, 네. 미발표곡도 100곡이 넘어요. 네. 한 달에 한 곡 이상 썼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일주일에 한 곡. 3년 동안 받은 저작권료도 그 뭐 상당할 것 같은데. 지금 거의 뭐 어린이집 갈수록 늘어지죠. 어린이집으로 그거 거의? 궁금해. 네. 그렇게 만들면 YG가 가져가요. 아니 저작권료 네, 저작권료 거의 노터치죠 저작권료. 저작권료 가져가면 안 되지. 저작권료가 뭐 상당해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상당. 제가 봤을 때는. 오 상당한. 제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. 그러면 네. 오빠가 용돈 줘요? 아니 아니 아니. 어? 전혀 안 줘. 왜? 아 왜냐면 그 저작권료. 아니 용돈. 네, 그 안 줘요? 안 줘. 안 줘. 안 줘. 줘. 저도 용돈을 받고 살아가지고. 저도 용돈. 너 용돈 갖고 싶어? 나 밑에서 용돈을 되게 자주 주사. 저는 용돈이 아니라 저는 언니가 키웠잖아요. 언니가 가장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고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생겼다고 말씀하시고. 잘생겼잖아. 아, 지금은 살쪄가지고 어렸을 때 잘생긴 모습이 없죠. 자료화면. 자료화면. 아니 근데 저작권료가 정말 뭐 엄청나네요. 계속 브랜드 어린이 제품. 제가 궁금한 게 그거. 억단이 억단이? 1년에? 억단이 되겠다. 아니, 되게 당연히 억단이 돼. 나 연 억단이 당연하다. 아 결혼 지점을 한 얘기 좀 뭐하네. 그러니까요. 미쳐 그래. 그런 얘기를 해. 여기 다들 살기 힘든데 무슨 됐다 그래.